네, 안녕하세요. 권오국 목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.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되면서 성찬식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우리 개혁 장로교회의 창시자였던 존 칼빈은 참된 교회의 두 가지 표지를 말할 때 첫 번째는 바른 말씀의 선포를 이야기했고요. 두 번째는 바른 성례의 집행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. 바른 성례라는 것은 바로 세례와 성찬식을 말합니다. 한 교회가 바르게 세례를 주고 있는가, 또 바르게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가가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를 말하고 있는 표지가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. 성찬식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. 카톨릭의 화채설과 칼빈의 영적 임재설,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입니다. 카톨릭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사제가 그 떡과 포도주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화채설입니다. 쯔빙글리의 기념설은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, 피 흘림과 찢기심을 기념하는 하나의 상징적 예식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장로교 교인들, 특별히 우리 이리신강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분도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참여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.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쯔빙글리의 기념서를 받아들입니다.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수준으로 성찬을 이해합니다.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. 우리 개혁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빈은 기념설이 아니라 성찬을 영적 임재설로 말하였습니다.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끌어올려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영적 연합과 인재를 경험하는 현재적 사건이 벌어지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성찬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. 신앙의 본질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과 사귐에 있습니다.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누릴 수 있습니까?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됩니다. 설교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사건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들리는 말씀입니다. 그런데 또 하나의 말씀의 사건인데 그것은 바로 성찬이죠. 성찬은 보이는 설교입니다.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. 바로 성찬은 오늘 내 삶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제, 그 하나님의 임재 현장 안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입니다. 여러분, 부활 주일날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성찬의 자리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성찬을 통해 주님과의 연합을 더 깊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